7번 지문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번호 위에다 씁니다. 이분법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3분의 2하고 별표하세요. 이 지문을 다 읽었다면 망한 거예요. 첫째,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면 앞부분에서 이분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앞부분에서 논리를 못 잡고 그냥 읽으니까 읽으면서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선을 못 잡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합격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자, 봅시다. 뒤에 거라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위,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뒤에 거 필요하대요. 뒤에 게.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분법이네요. 전쟁, 평화, 이분법. 이걸 잡았어야 됐어. 그리고 sacrifice. 희생하는 것이 it, 평화를 위해서. 여기서 it은 전쟁이 아니죠. 평화죠.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는 거야? 평화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평화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다. 전쟁을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중요한 게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1, 2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뒤에 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나베이 복기를 쓰고 있네요. 3번 문장에서. 나베이 복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전쟁을 하지 말자만 집중하면 안 되고 평화에 집중하자라고 한 번 더 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 문장을 다시 한번 써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율리시스가 나오니까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미리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나쁜 거 없애버리고 좋은 걸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나쁜 건 누구고 좋은 건 누구예요? 나쁜 건 사이렌, 좋은 건 율리시스. 이러면 잘못 읽은 겁니다. 율리시스는 누구예요? 여기서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예요. 우리 여기 우리예요. 율리시스는 사이렌은 나쁜 놈이고, 그렇죠? 자, 율리시스와 사이렌은 예시가 나오고 멋진 소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사이렌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전쟁에 해당하는 거겠죠, 전쟁. 그리스 문학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사이렌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소데 꾸문이네. 굉장히 달콤하게 노래해서 선원들이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사이렌이 섬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은 사이렌 얘기가 나오고. 많은 배들이 유혹되어서 집도 생각 안 하고 의무, 명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이 날라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간다. 안기려고 한다. By arms. 이때 arms는 사이렌의 arms겠죠. 이게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다. 그래서 얘가 5번 죽음으로 이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가 누구냐면 이제 율리시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6번 율리시스. 자, 율리시스 퍼스트가 나왔네요.
어디야? 퍼스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컨드가 있는데 버시 있네요. 올라갔다 내려가네. 퍼스트. 버. 이렇게 해서 여기 7번 지문으로 버시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나, 퍼스트부터 봅시다. 이 율리시스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묶으려고 했어요. 메스트. 여기서 뭐 도시란 의미인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자신이 선원들을 귀를 막았어요. 왁스로. 그러나 마침내 더 좋은 방법을 알았어요. 이분법인 거죠. 그쵸? 그들이 배에 태웠어요. 아름다운 오르페우스를. 자, 오르페우스. 그럼 여기 나온 오르페우스는 제3의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이분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3의 인물, 제3의 개념이라는 건 독해 없어. 평화한 거죠. 그쵸? 여기서 오르페우스는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전쟁과 평화 이분법이니까. 오르페우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요. 사이렌보다도. 그쵸? 이분법.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웬 앞까지만. 더 읽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3번도 맞은 것 같은데 5번도 맞는 것 같아서 5가 떨고 5번 쓰고 틀렸을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면. 5번도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꼬시고 있는 거야. 1분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분 동안 열심히 다 읽은 사람은 꼬시기에 딱 좋은 게 5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 내용 유치 문제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7번에, eradicating war, outweigh 하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upcoming peace. 얘는 뭐예요? 일본은 주객 혼재죠. 주객 혼재. 바꿔 써야 되죠. 자, 2번. 세일러는 묶었어요. 그들 스스로를 마스터에, 그들이 10에, 그쵸? 유혹에 맞서서, 그쵸? 무엇을 사이렌이. 맞는 거 같나요? 글을 똑바로 안 읽은 거죠. 율리시스가 자기를 묶었고, 선원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범주 오류입니다. 범주 오류. 자, 3번 보세요. 세일러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니 더 잘. 어디에? 오르페우스에. 뭐보다? 사이렌에게. 정답 3번. 자, 4번 그냥 읽어볼게요.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승리. 오르페우스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틀렸습니다. 범주 오류예요. 자, 그럼 5번 봅시다. 5번. 핵무기 경쟁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간은 창의력을 써야 된다. 자, 끝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끝에서 다섯 번째 줄. 어디야? 어디서부터냐면 위. 어디야? 안 보여. 하나, 둘, 셋, 넷. 프롬 A 투 B 있는 거? 이거 맞지? 그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이야? 아까 이건 좀 6번, 7번. 여기부터 한번 보세요. 위부터.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전 세계의 열광들이 싸우는 것을 변화시켜야 해. From A to B 쓰고 있어. 전쟁에서 평화로. 위의 논리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다시 5번 봐보세요. 5번. 전쟁을 그만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써야 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없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하자는 거잖아. 이 내용은. 근데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평화를 하자는 논리인 거야. 이런 인과적인 논리는 없습니다. 이 지문에. 그쵸?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말린
말린, 완전 말려버리는 거야. 그게 그거지 않냐, 그러면. 그리고 5번은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 같은 경우는 고민 안 했어요. 왜? 안 읽었으니까. 안 읽은 부분이니까 고민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분의 2 원칙을 안 읽고 다 읽으면 말리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있어요. 내용 유치 문제가. 그래서 3분의 1을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별표하세요, 이 문제는.